자, 다섯 가지 와이라노 종목을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책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일단은 첫 번째 네. 뭐 볼까요? 일단은 이제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가지고 좀 수혜가 될 만한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뉴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요? 네. 최근에 뉴트리가 상승 흐름이 괜찮다가 이틀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네. 일단은 조정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네네네. 이제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241선 돌파에 대한 어떤 숙제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나 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피부 미용기기를 다루시던데요. 네네.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몸에 칼하고 바늘 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시술도 싫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죠. 먹는 거. 그렇죠. 경구형, 경구형 네. 이너뷰티 이쪽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트리가 또 이제 레이더에 포착이 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뉴트리 제품을 드신 분들도 주변에 보니까 뭐 이제 또 증권방송 또 있으시더라고요. 아나운서 분인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제 화장품. 그리고 피부 미용기기, 네. 그리고 다음 바톤은 또 이너뷰티, 이쪽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부 무역협회에 있는 어떤 그 자료를 좀 참고해보니까 2023년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그 의료 미용 시장이 커지는데 뭐 당연히 이게 엔데믹 쪽 하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수술보다는 시술 쪽으로 일단 좀 더 커진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히알루론산이란지 여러 가지 이제 뭐 피부 미용과 연관된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콜라겐 시장이 2023년도에도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리포트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콜라겐과 연관된 기업이 뉴트리고 뉴트리가 최근에 어쨌든 바닥을 좀 다지게 되면서 흐름이 나오는 것들이 아마 그런 연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트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80%가 에버 콜라겐이라는 그런 제품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시장 점유율이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 저희는 뭐 남자니까 뭐 우리 남자분들도 뭐 이제 피부 미용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네, 가지는데 네,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화장품을 기초적으로 쓰겠지만은 또 이런 것도 화장품을 커버되지 않는 부분들은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피부 미용이란지 그리고 이제 이너뷰티란지 이런 분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앞으로 이제 화장품 시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용 시장이어야 될까요? 아니다 화장품 시장. 갑자기 단어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뭐 어쨌든 뭐 화장품 시장이 이제 피부 미용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가격 전략 한번 잡아보게 네. 된다라면은 오늘 이제 한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한 5% 가량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기술적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 조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가격은 조금만 욕심을 내가지고 1,500원 이하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 한번 가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10,000원 제시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12,500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트리는 어제 오늘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히려 자 이런 기회가 좀 매수할 수 있는 찬스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네요. 첫 번째 와이라노 뉴트리 확인해봤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하이브입니다. 네. 하이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네. 아, 이 정도 되면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그렇죠. 이게 대부분 이제 금융주거든요. 금융주가 있고 또 더 외 개별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이 좀 주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조정폭은 크지가 않아요. 조정폭은 크지가 않지만은 3일 동안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실시적으로 5일선을 현재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BTS의 그림자를 얼마만큼 빨리 걷어내냐 여기 좀 관건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뉴진스의 신곡 디토라는 곡이 이제 발매가 됐는데 이게 제가 이 종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디토라는 노래를 좀 듣게 됐는데 좋던가요? 네 빠졌어요. 그러세요?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도 조금 전에 그 사무실 오면서 또 이게 노래를 듣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래가 약간 좀 몽환적인 매력이 있다고 했나요? 네.
그러니까 중독성이라기보다 은근히 빠져든다? 그런 게 있잖아요. 몽환적 매력이 있는 노래라서 자꾸 좀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저만 좋아하나 싶어서 보니까 지금 멜론 차트 같은 게도 1위고 지니 차트도 1위고요. 그리고 네이버 음원 차트도 1위입니다. 특히나 멜론 같은 경우에는 디토가 1위고 하이보이가 3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진스의 어떤 그 신곡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었지만 소위 말하는 동남아 국가들, 필리핀이라든지 태국 같은 동남아 7개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튠즈 탑송 1위를 현재 랭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동남아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본 쪽,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니온TV에 출연하기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어요. 어제 일본으로 출국했는데 이게 출연하는 프로그램 이름이 정말 길어요. 발표 올해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 연간 뮤직 어워드 2022. 제가 정식 명칭인가 이게? 네, 정식 명칭이에요. 제가 외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메모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남아 쪽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쪽까지 첫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일본 쪽 같은 경우도 이제 공략을 할 것을 좀 봐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BTS 그림자를 좀 채울 만한 했던 걸그룹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엔팀이라는 새로 또 그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이 BTS 그림자를 조금씩 채워가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하이브의 주가가 계속해서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것이 아닌가 그 좀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올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10만 7천 원에서 뭐 최저가 기준입니다. 10만 7천 원에서 오늘 10만 9천 원 이것도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아직까지 확인될 자리가 있어요. 뭐냐면은 241선 제가 서두에 이제 241선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는데 요 가격대를 돌발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가느냐 그렇네요. 아니면은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나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제 상승 구간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기관들이 디토란 노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친 듯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이 어제까지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기관이 매도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면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올선 전에서 조정이 나올 때는 한번 올라타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6만 5천에서 17만 5천 원 구간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 16만 원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20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이제 BTS를 넘어서 이제 뉴진스라든지 르세라핌 같은 걸그룹들이 또 하이브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가 과연 그동안의 갭을 메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 하이브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오늘의 가장 문제가 되는 종목인데, 27% 가까이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종목은 도망이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도망이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그러니까요. 좀 됩니다. 소위 속된 표현을 좀 쓰자면은,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 조코바 모멘텀이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4월 달까지 충분히 반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잘 되는 이슈보다는 안 되는 이슈에 주가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시즌이 걸었던 그 주가 흐름을 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세는 충분히 낮고 테마의 중심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27%까지 또 급락을 하는 이유가 이 조코바가 이제 국내 도입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쵸. 지금 뭐 예전에 렘데시빌이라는 그 치료제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팍스로비드, 그리고 예전에도 몰루피라비르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굳이 뭐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부 허가 같은 이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건데. 일동제약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참 이번에 조코바 개발을 하게 되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개발비가 2,50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회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건부라도 국내 허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제 내피셜이지만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이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 같은 경우에 일단 충분히 우리는 연구 결과를 냈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실패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이걸 어떤 다른 치료제였던 전환 이런 것도 가속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이제 식상하지 않습니까? 테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 조코바를 다른 폐렴 치료제라든지 이런 대체제로 얼마만큼 잘 전환을 시키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러게요. 그래야지 2,500억이 회수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주가도 움직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관심을 그런 부분도 이루어진지 여부가 앞으로 숙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일동제약의 조코바보다는 샤페론의 누세핀이라는 이 또 치료제가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염증을 사전에 차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동제약보다는 뭐 샤페론 같은 기업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서대 도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손절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이제 3만 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팔 수 있으면 팔아라. 네. 이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동제약 오늘 또 급락세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의 속을 썩이고 있을 텐데 일단은 조금 지금이라도 좀 잘라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해결책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뵙겠네요, 팀장님. 네. 이제 진짜. 네, 다음 주에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